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오늘 벌어진 이슈를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축구장 대신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현안 질의를 열었고 여기에 증인으로 참석을 한 건데요. 정 회장은 시작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네, 여야 의원들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들 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정 회장의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5년간 처음이라고 오늘 뗐는데요. 체육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현안 질의를 열리는데 여기에 임하는 기관의 태도가 발언해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양문석 의원도 목소리를 키웠는데요. 증인의 대답 태도에 대해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아니라고 선언하면 아닌 게 되냐, 국민이 바보인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질책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출석 때는 총 6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정 회장이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 살펴봤더니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미안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이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려지고 공공연히 논의되면 팬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재밌는 이야기거리 제공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결코 건설적인 과정이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회장 오늘 국회에서도 홍 감독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체위 위원들은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는데요. 홍 감독은 지난 10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가 끝난 이후부터 국회 출석에 대비하면서 자신을 향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지난 2월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됐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서 5개월 동안 새 감독을 찾다가 지난 7월 프로축구 울산 HD를 이끌던 홍명보 감독을 최종 선임했습니다. 앞서 들으셨죠?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임생 이사가 홍 감독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대표팀 감독직을 부탁했다는 일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가 뽑은 최종 3인 후보가 있었고 당연히 이 이사는 다른 후보들도 개인적으로 찾아가 면담한다면서 이 이사에게 제가 1순위란 얘기를 들어서 받아들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논란이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주호 해설위원이 홍 감독 선임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과정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6월 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이임생 이사가 남은 절차를 책임지게 됐죠. 이 이사 외국인 감독 후보자였던 다비드 바그너, 거스 포엣을 직접 만나서 면담했지만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자랑 달리 홍 감독은 면접이나 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선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초 홍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두 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론은 여전히 식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자리에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확인될 경우 사퇴하라는 압박도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민주당 조계현 의원은 홍 감독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협회에선 감독 선임 과정이 공정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홍 감독 절대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정몽규 회장 역시 위법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낱낱이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사 관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한다면 지적을 받고 개선하겠다며 그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지도자가 되려면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문체부사나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홍 감독 이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논란이 나온 겁니다. 대한체육회 규정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국가대표 지도자 중에 총감독과 감독은 해당 종목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개정된 이 규정, 축구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홍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지휘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유예 기간이 있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체육회가 축구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을 2027년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또 홍 감독이 아시아 축구연맹 최상위 등급인 P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결국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 7월 문체부가 직접 축구협회 조사에 나섰겠다고 밝혔을 때 이 FIFA 규정을 언급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축구협회 측은요, FIFA는 각국 축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협회를 향한 정치적 개입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준 사례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체부 조사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요, FIFA가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만큼 정부 역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 FIFA에서는 축구협회는 제3자의 영향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금지하고 있고요. 조항 1항에는 FIFA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모든 연맹, 모든 협회, 그리고 리그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가 다음 달 2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중간 성격으로 발표합니다. 최종 발표는 10월 안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축구로 국회가 한바탕 뜨거운 사이에요. 당정관계 이슈도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저녁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거든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이후 전당대회 직후 두 번째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면서 만찬은 신임 여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별도 만남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 역시 상견례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신임 여당 지도부의 상견례 자리인 만큼 윤한 두 사람의 독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독대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대표는요,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을 향해서 독대를 요청을 했는데요. 한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렇게 독대와 별개로요, 오늘 저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 독대를 두고 며칠간 신경전을 벌여왔잖아요. 결국 오늘 만찬이 빈손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회동에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대통령실 주요 수석들도 배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석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깊이 있는 현안이나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부는 이미 내년도 입시가 시작됐으니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도 조정안도 의제에 포함해서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개혁 없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사 증언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 강조한 겁니다. 네,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지 상당히 강경합니다. 때문에 오늘 만찬 자리에선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건데요. 특히 독대 불발을 기점으로 유난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단둘이서는 보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하는 윤 대통령도 참 옹졸하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냐 싫다는 표현을 노고적으로 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대표도 꼬집었는데요. 잘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속으로는 속상해해도 나중에 따로 보자고 하고 조용히 가야지 그걸 또 공개 요청 형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이란 전망이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됐느냐 이 점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윤, 친한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 독대 요청 공개는 처음 봤다. 일종의 불신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뢰가 있다면은 밥 먹다가 모퉁이에 가서 서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독대 요청을 굳이 외부에 알려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친한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 바로 나왔습니다. 대표적 친한계 의원이죠. 장동혁 최고위원. 형식이나 절차가 현안보다 앞서갈 문제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또 국민 다수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는 이 시점에 누가 먼저 얘기했냐는 논쟁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도요.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한 대표도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독대 요청 사실을 흘린 적 없다면서 당내 일각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방금 한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이 비공개 논의에 포함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선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만찬 의제가 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 대표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만찬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언한 사실이 없다 일축했습니다. 네, 오늘 만찬이 끝난 뒤에 친윤계 또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뒷말들이 또 나오겠죠. 갈등에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주라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 여러 갈등 상황을 종결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난 갈등이 전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이계와 친박계가 치열하게 다퉜던 것처럼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 만찬 분위기 어떨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초동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목사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인 최 목사가 스스로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 목사 검찰 수사심의위 앞서 열렸던 김 여사 검찰 수사심의위와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이 되죠. 네, 먼저 이번 수심이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심이와는 별도입니다. 이 최 목사가 피의자 신분인 사건의 내용만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던 수심 위원들이 대검에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또 명예훼손, 주거침입 같은 혐의에 대해서 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지 그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최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180만 원어치 화장품 등을 건넨 그 상대방이 바로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습니다.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지자 진술 기회를 달라면서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심위원들은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양측의 현장 진술 등을 검토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견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의 수심의 결과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바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건네 명품 가방을 놓고 청탁을 위한 금품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수심위에 제출한 문서에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양주, 명품 가방 등이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청탁 목적이었다는 건데요. 금품을 건넨 시점은 다르지만 연속적으로 건넨 선물들이 모두 청탁의 대가라는 주장입니다. 최 목사가 자신의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배경엔 이 김 여사와 함께 엮어 처벌 받으려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 역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겁니다. 네, 이번에는 검찰 수사팀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최 목사와 김 여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불기소로 잠정 결론 냈던 김 여사 때와 마찬가지로요. 해당 금품이 감사 표시 내지는 접견 수단에 그쳤다는 논리인데요. 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 청탁이 해당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는 물론 최 목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수심위에서는요.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스스로를 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질 텐데요. 최재형 목사 측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 목사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최 목사 수심위가 소집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심우정 신임 총장이 출근 길에 받은 첫 질문 역시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최재형 목사, 김 여사 두 수심위에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팀은 김 여사 사건과 최 목사 사건이 별개라는 입장이지만요. 최 목사의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린다면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목사의 수심위도 불기소 권고한다면 검찰의 수사 처분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번에는요. 세계로 한번 눈을 넓혀보겠습니다. 국제사회 이슈 한번 짚어보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잇단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하면서 5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어제 레바논 전역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폭격으로 어린이 35명, 또 여성 58명을 포함해서 최소 442명이 숨졌는데요.
부상자도 1,6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타격하기 위한 건데요. 레바논 수도를 포함한 남부와 동부를 위주로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무기를 숨겨둔 건물, 또 추가 테러 시설을 타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막대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이 무기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다치거나 숨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레바논에선 수천 명의 피란민이 나왔습니다. 피란 인파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졌고요.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들은 피란민 수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부 항구 도시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큰 도로엔 차량들이 몰려서 교통지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후에 나타난 최대 엑소더스라 볼 수 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리 녹음한 메시지를 통해서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며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작전이 끝나면 여러분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 엄포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대변인은 우리 지상군은 레바논 영토에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헤즈볼라의 무기고 등을 추가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국의 충돌 수위가 극한에 달하면서요.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8년 만에 지상전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뉴욕타임즈는 이스라엘의 계산 실패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연속으로 벌어진 무선 호출기와 휴대용 무전기 등 대량 폭발 사건으로 헤즈볼라를 겁주려고 했으나 헤즈볼라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면서 전면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공격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표적 공습에도 나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베이루트 공습은 지난 20일 이후 나흘 만인데요. 이번에는 헤즈볼라 남부 지역 사령관이 목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표적 공습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현지 매체가 이스라엘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을 노린 표적 공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적이 된 해당 간부는요. 헤즈볼라 최고 군사기구인 지하드 위원회 위원이고요. 헤즈볼라 핵심 간부입니다. 또 레바논 남부를 책임지는 헤즈볼라 남부 사령부의 수장인데요. 이 표적 공습이 성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로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니까요. 미국은 확전을 막기 위해서 중동에 소규모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 밝혔습니다. 펠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동의 높아진 긴장을 고려하고 극도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소수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임무 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방인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에 의지를 보여주고 이란 등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조치에 나선 걸로 해석되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확전 고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란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험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란을 분쟁에 끌어들이려 덫을 놨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것으로 촉구한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상전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요.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히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을 통해 작년 10월 이후 가장 격렬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 또 피란민 수천 명이 나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습이 계속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면서요. 블루라인 양쪽에 있는 민간인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인명 손실을 규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도요. 전쟁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을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우려하는 이스라엘군 공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따끈따끈한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요,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이슈를 그야말로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보고 나시면요, 얻어가실 지식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B컷,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것을 말하죠.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이 B컷을 단행한 뒤 이제 공은 우리 시장과 한국은행으로 넘어왔습니다.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아니다, 10월이 아닌 11월 인하가 유력할 거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요, 바로 이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지식 충전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지금부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 딱 갔는데 섬 예. 주변에 10마리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예. 그래서 내가 올해 10마리를 먹을 수 있는데 본인이 발견한 게 뭐냐면 한 마리가 1년이 지나면 한 마리씩 낳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올해 10마리를 먹으면 1년 후에 아무것도 안 남고요. 예. 내가 5마리를 먹으면 남은 5마리가 한 마리씩 나서 그렇죠. 10마리가 되고 네. 내가 3마리를 먹으면 7마리가 남잖아요. 그럼 7마리가 1년 후에 2배가 돼서 14마리를 낳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가 내가 올해 몇 마리를 먹을까 그거를 이제 결정하면서 그게 네. 금리가 되는 거죠. 지금 물고기 금리는 100%죠. 네.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낳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가 한 2년 안 먹었다 물고기를 네. 한 마리도 그럼 이제 복리의 마법이 발생해서 예. 40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 금리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지금 얼마나 미루느냐,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참느냐. 예. 그렇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돈값이고요. 예. 결국 금리는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랑 돈이 절박한 사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합의한 그 합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금리가 0이다. 그러면 왜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금리가 0%면 이제 현재의 욕망을 미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의 물고기 금리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에 금리와 또 욕망의 상관관계까지 짚어주셨는데 우리 차 소장님께서 이 시점에 퀴즈를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퀴즈 하나 띄워주실까요? 그게 뭔가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근데 금리의 아버지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고 한다라면 한 예. 산업을 이제 개척한 그런 분을 이제 칭하는 거죠. 금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맞춰볼까요? 예, 금리 아버지를 한번 맞춰보시죠. 평론가님은 뭘 것 같습니까? 두 글자인 것 같은데요. 두 글자라는 점에서 더욱 어렵네요. 네. 글쎄요. 쉽게 떠오르지는 않아요. 네. 이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농업입니다. 농업이요? 예, 우리가 농업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뭐 바흐도 그렇고 애덤 스미스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잖아요. 금리 아버지를 직관적으로 사람으로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글쎄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네, 예. 금리 아버지를 스크루지라고 한다라면 보통 우리가 업계 아버지라면 이제 존경하는 사람인데 네. 스크루지를 존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둘러서 이제 금리라는 것은 앞서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의 개념이고 네. 상대적인 어떤 그 값어치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특정 임무를 붙이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욕할 수 없는 먹는 거에다 갖다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사실 이게 변호사님, 문 변호사님, 예. 금리라는 게 갑작스럽게 생긴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인류에 언제부터 좀 존재를 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금리가 있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점토판에 돈을 꿔주면 그 금액, 이자, 도장, 목격자 딱 기록해가지고 네. 이제 이 금리에 따라서 은이나 보리로 이자를 갚아라. 예. 저게 지금 메소포타미아인의 점토판이라고 하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빚을 갚으면 저 점토판은 깬대요. 부숴버리고 장부를 이제 지우는 예. 거죠. 그다음에 기원전 24세기에도 대출받은 그 채무자한테 은이랑 네. 뭐 보리 이런 걸로 이제 이자 받은 기록도 있고요. 그 채무자는 자기가 이제 사업도 하고 땅도 좀 사야겠어서 한 보리 만 리터 정도를 꾸고
이자를 이렇게 갚은 기록도 있고요. 저게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은이 이제 이자율 20%, 예. 보리가 33%. 본격적인 이제 이게 법정 이자율이죠. 예. 네, 법정 이자율. 우리 지금 법정 이자율이 한 20% 되니까요. 네. 비슷하죠. 그래서 법전에 아예 그 금리를 이렇게 못 박아 놨죠. 그런데 이 사실 이 금리하고 세계 경제는 별로 관계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 기원은 1000년까지는 네. 금리가 한 뭐 6 내지 12%였는데 세계 경제 상승률은 0.01%밖에 안 됐대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쓴 그 베니스의 상인 보면 샤일록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고금리. 예. 예, 사채업자. 그 샤일록이 받았던 금리가 12%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금리는 사실 네. 기원 후 한 1000년 이때까지도 금리는 뭐 큰 힘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가나 뭐 또는 그 부동산 그다음에 경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서평론가님께 여쭤보면은 금리라는 게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금리가 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사실 이제 시장 금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사고 팔 때 가격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빌릴 때 혹은 네. 빌려줄 때 이 금리라는 가격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어요. 가격 어떻게 결정되느냐. 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네, 그렇죠. 결정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값이 올라가고 공급이 더 수요보다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고 이제 이 원리인데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돈을 많이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만약에 아무도 빌리고 싶어하지 않고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만 넘쳐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게요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통 예. 어떤 물건 사러 가서 이제 가격표 딱 표딱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네. 그 가격 우리 앵커님께서 가시든 소장님이 가시든 변호사님 가시든 다 똑같은 다 가격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가격 안 받으면 사실 싸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좀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냐면 예. 아,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셨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아, 예. 얘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네. 일단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신용도를 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앵커님 저랑 처음 만났는데 제가 대뜸 앵커님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빌려주시겠습니까? 뭘 믿고 1000만 원을 그러니까요. 빌려주냐. 그러니까요. 신용도가 없죠 저는. 그래서 그런데 한 달 이상 만났다 혹은 10년 이상 만났다 그러면 네. 한 달 이상 만났을 때보다는 10년 이상 만났을 때 더 쉽게 돈을 빌려주실 테고 이자도 그렇죠. 많이 깎아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사람을 가린다. 신용도에 따라서 사람을 가린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가 갑자기 지금 당황해서 생각이 네. 안 나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에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자체를 정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예. 이로 인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과도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렇죠. 기준금리를 조정하게 된다라면 순간 0.25가 금리가 올라가거나 0.25가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수요와 공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이 뒤늦게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시장 경제에 맡길 수도 있고 중앙은행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의 통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거 깊게 얘기하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라든지 기간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게 된다라면 오늘의 우리가 얘기는 두 가지 수요 공급과 중앙은행의 역할 이런 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도, 중앙은행, 뭐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새 하도 금리가 난리여서 금리, 금리, 금리 외치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고 오시죠.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도 오늘 기준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네, 저희 뉴스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금리, 금리, 금리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금리를 올려서 혹은 내려서 이 사회적으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시장금리 이야기라면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라는 건데요. 기준금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금리를 어떤 틀 안에서 이제 이 하나의 얇은 복도 안에서 이 안에서 움직이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8차례 회의에 걸쳐서 이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장기간 지금 3.5%로 동결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준금리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이냐. 결국에는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 두 번째는 경기 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결국에는 금리를 높여서 시장의 수요, 시장에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다. 그럼 일단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지 다시 경기가 좀 진작이 되겠죠. 그래야지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금리를 활용을 해서 이 금리라는 건 통화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정책이고요. 이 금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시중에 돈의 이 흐름을 조정을 해서 결국에는 경기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얘기하는 게 미국 연방 준비제도거든요. 미국의 금리 왜 자꾸 이렇게 미국의 금리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차 소장님? 금리 말고 다른 것도 미국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지금 제일 강대국이니까. 네, 강대국이 갖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축통화죠. 그렇죠. 금리에 따라서 달러가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들 세계 경제가 움직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기축통화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된다는 것은 이 금리 차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의 이동에 대한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같은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선진국 금리 차이가 간에 나오고 있는 금리 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금리 차에 따라서 저것만 놓고 본다면 지금 앵커님께서 3.5%의 예금을 들으시겠습니까? 5%의 예금을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5%요. 당연히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것이 이제 단순하게 저것만 봤을 때는 네. 저 금리 격차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기 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자제했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다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한동안 네. 있었었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글로벌 유동성에서 환율과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비중으로 보면 야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경제 기여도가 1.17% 정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1.36% 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율에 따라서 우리 수출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큰 형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기침만 한번 해도 우리는 또 감기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침만 한번 해도 우리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다 없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서평론가 아까 저 그래프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네. 궁금한 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좀 낮게 그려져 네,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네. 2022년 중반 전까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나라 좀 상당히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미국이 2022년 중반이 돼서 그러니까 한 이제 5~6월경 그 이후부터 금리를 차츰차츰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높여요. 그런데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CPI라고 해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만큼이나 우리가 매달 CPI 얼마 나오나 막 정말 열심히 찾아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때 미국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엄청 다 비쌌어요. 네. 모든 사면은 맞습니다.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마 가격들이. 실제 체감을 예. 하시는 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햄버거 그때 얼마 주셨어요? 햄버거가 그때 거의 한 $20까지 올라갔던 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됐던 게 그해 6월에 미국의 물가 인상률이 9%를 넘어섰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
물가가 9% 넘게 오른다고? 그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최고 수준 올라간 게 6%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보다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주 서둘러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빨리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여서 이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급했죠.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와중에 우리나라 사실 거기에서 눈치 보면서 계속 따라가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 중요하고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만큼 올릴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일단은 네. 인플레이션 압력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좀 항상 우리가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뭡니까? 가계 부채. 그렇죠. 국가 부채. 예. 재정 적자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채가 상당히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높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컸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차 수장님이 또 두 번째 퀴즈를 준비를 또 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 한번 볼까요? 빚을 지면 땡땡이 떨어진다. 뭐 빚을 지면 뭐가 들어오는 거? 주머니 사정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머니 사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좀 힌트를 잠깐 드릴까요? 빚을 지게 된다라면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줄어든다라는 개념? 선택지가 줄어든다. 예. 평론가님 좀 변호사님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뭐 빚을 지면 정이 떨어진다. 정이 떨어진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네. 왜 그 가난이 문틈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창틈으로 나간대요. 아이고. 그래서 빚을 지면 네. 애정이 떨어진다? 애정이 떨어진다.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IQ가 떨어진다. IQ요? 예. 의외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국가에서 실험을 했는데 결국 이제 빚을 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식을 하나 챙겨서 예. 저렇게 배터리가 하나 차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설명해 주시죠. 충전 배터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빚을 지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내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사고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된다라면 당장 빚을 갚는데 노력을 하게 된다라면 네. 내 생활의 여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었고 이것은 쇼핑 계획들에서 이제 그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네. 현상 들을 해서 이제 빚을 졌을 때 과연 내가 이 IQ 테스트를 했을 때 아무래도 수학한 이후에 IQ가 좀 올라갔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꼭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불러야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창의적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대상이 인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 저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저기 IQ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문화적인 부분도 하면 우리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네. 창도 하고 춤도 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타나, 여유가, 예, 여유가 좀 생긴다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니까 네. 한 명 떠오르는데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인쇄업자인데 네. 1971년도에 슬롯 머신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예. 그러고는 1976년에 청년 둘이랑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미 네. 자기가 사업을 했다 망해갖고. 그래서 자기가 회사 설립한 지 한 12일 만에 네. 그 주식 갖고 있던 10%를 그냥 몇천 달러에 팔아요. 2, 3천 달러에.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 회사 이름이 애플이에요. 아이고. 네. 그래서 로널드 웨인이 그 1971년에 자기가 했던 사업의 실패가 예. 제 생각엔 판단력을 떨어뜨려서 예. 지금 뭐 수백억 불을 할 겁니다. 아마 지분 10%면. 근데 그 지분 10%를 이렇게 팔는 것도 결국 예. 빚이 있어서 그 로널드 웨인의 판단력이 떨어졌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 네. 사실 결국에는 여유가 좀 있어야지 뭐든지 상황 판단도 되고 이게 또 금리와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금리 얘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한은이 결국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네. 미국 금리에 또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한은이 고민하는 지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한은은 늘 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는 물가 안정, 또 하나는 경제 성장. 이 두 가지를 늘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한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한은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는데 네.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예. 이런 말이 있죠. 늘 이제 미국 금리를 신경 쓰고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 결정하는데 또 우리나라만의 특수사정,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가격 등이
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하느니 이제 금리를 결정할 것 같고요. 저라면 그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11월 아마 6, 7일일 겁니다. 초. 그럼 저 같으면은 한 11월 중순쯤 미국 대선 연준 결과 다 보고 네. 그때쯤 뭐 금리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다 보고 나서. 예, 네. 저라면 좀 그렇게 차근차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언제 이제 기준금리를 단행할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빅컷을 단행했는데요. 그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셔서 미국 금리가 한국 경제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미국 대선에 왜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건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그들의 삶이겠지만. 예, 두 가지 경우를 보면 하나는 이제 고정적인 거고 하나는 변동적인 건데 네. 고정적인 것은 금리 인하기 때는 여당이 이겼습니다. 지금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죠. 예.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는 야당이 이겼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라든지 금리는 결국 물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이번만의 특수한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해리스 후보 대 트럼프 네.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던 게 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네가 경제를 잘했냐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느냐. 예. 나 때는 물가 안정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가 오면서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금리 내렸으니까 이제 물가 잡힌다. 네. 우리는 골디락스로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어찌 됐던 지금 이제 파월에 대한 어떤 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제학자가 아니고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을 임명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첫 번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면 안 된다. 예. 두 번째는 내가 당신 다시 또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과감하게 아무래도 조금 뭐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50BP를 내림으로써 네. 일단 해리스 후보 측에게 유리하게 다가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월가의 전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를 통제하는 게 뭐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네. 그 집권 여당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서평론가님 이게 사실 한 나라에서 정하는 그 금리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 아닌가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너무 크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 모든 지도자는요 사실 금리를 낮추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금리를 낮추면 이제 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제 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네.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경제 지도자들은 다 이렇게 중앙은행을 압박합니다. 근데 사실 중앙은행들은 모두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튀르키예에 아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행을 하나 저지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이고요.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시작됐던 게 뭐였냐면 2019년부터 사실 이제 튀르키예가 미국이랑 좀 사이가 나빠져요. 그러면서 예. 이 튀르키예의 돈인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렇게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잡나요?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죠. 그런데 예. 이제 그 당시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를 막 올리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뭘 했냐면 나는 경제로 유명한 대통령인데 경제를 정말 잘 잡은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떡해. 그 금리는 이렇게 올리는 건 만악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금리 올리지 마라고 하면서 그 총재를 잘라버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고 나서 2021년에 심지어 어떤 선언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이 튀르키예의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른 건 네.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금리를 낮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또 중앙은행 총재를 또 갈아치웁니다. 또 갈아치워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2021년부터 시작돼서 2023년 초까지 이 튀르키예의 기준금리가 19%에서 8.5%까지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80% 이상 올라가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금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5월에 75% 찍었고요. 지금도 아직 60%대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 소비자 물가 올라간 거 보고 좀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네. 우리보다 사실 10배 이상 더 높게 상당히 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서민들이 그 부담을 다 그대로 네. 떠안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화를 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건 사실 고스란히 그 국민의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금리하고 문명도 좀 관계가 있대요. 문명이요? 예. 예. 그래서 막 문명의 흥망성쇠하고 예. 금리가 좀 상관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문명이 막 흥할 때는 금리가 뚝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문명이 막 어렵고 쇠퇴할 때는 뭐 금리가 올라가고. 근데 막 꼭 그게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확실히 그 어떤 경제나 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 틀림없는 게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만약 지구가 멸망한다면 네. 뭘 하겠는가? 그중에 한 3위 안에 드는 게 최대한 대출을 받겠다 했어요. 대출이요?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얼마든 간에 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쓰겠다. 네. 그래서 이 금리는 심리고 또 경제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문명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쯤에서 저희가 OX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까지는 아니고 이제 개인의 선호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 중요한 게 이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 퀴즈를 드리면 세 분은 경제 전문가시니까 나는 금리 변화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하면은 O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금리 변화에 신경을 쓴다 안 쓴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두 분은 O를 들어주셨고 변호사님이 X를 들어주셨네요. 네. 가장 이례적인 답변이라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왜 신경 안 쓰시는 거죠? 이게 금리가 돈이 아주 많으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저처럼 돈이 별로 없으면은 네. 뭐 고정이나 변동이나 금리 뭐 0. 몇 퍼센트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봐도 돈 많으신 분들, 자산가들 또는 반대로 빚이 아주 많으신 분들, 네. 이분들은 이제 금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부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나요? 아, 제가 아는 분들은 부자분들은 그렇게 딴 건 잘 기억 못 하시는데요. 네. 은행 금리는 칼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요? 0.00 예. 몇 퍼센트까지 기억하셔갖고요. 예. 금리 숫자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금리 변화가 우리 삶에도 변화를 좀 줄 수 있겠죠.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과 큰 차이 없어요. 저도 네. 금리에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네.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금리가 이번 같은 경우 이제 50bp 0.5%포인트 이제 인하가 됐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금리를 변동하는 폭은 0.25%포인트 25bp입니다. 이 그린스펀 스텝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25BP를 움직여줘야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금리가 떨어지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대출이 많은 분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많은 경우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는 30, 40대 분들, 주택담보대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유리하겠죠. 반면에 우리가 은퇴 생활자분들께서는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저축에 따른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는 불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현재 지금 우리가 5% 정도 마이너스 네. 유통장의 평균 금리를 받았을 때 이자가 얼마가 깎아 떨어질까요? 우리나라 25BP라면? 연 2만 5천 원입니다. 예. 연 2만 5천 원이면 뭐 월 한 얼마죠? 한 2천 원 정도? 그렇죠. 뭐 이러니까 네네.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2023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 통계를 보면 가구 부채가 9천만 원입니다. 한 10배 요거에 한 10배 정도 된다라고 보면 연간 25만 원이죠. 이게 모이게 된다라면 거의 한 6조 정도 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티끌모아 태산인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한 달에 2천 원 할인 별건 아니지만 그 2천 원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조 소장님께 추가 질문 네. 하나만 드리면 결국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면 네. 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네. 둘 중에 뭐 선택하실 거예요?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예금은 고정금리고요. 예. 대출은 변동금리죠. 그래요? 이거는 예.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재테크 교과서에 네.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예. 예금은 고정금리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출은 변동금리로 해서 더 싸게 이자를 조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장롱 안에 금부치가 있어요. 그 금부치는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내한테 혼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부치 정도 된다라면 장롱 안에 있는 금부치 정도는 손 대시면 저는 뭐 네. 특별히 금리에 민감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저게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우리가 비상시의 대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이외에 글로벌 수요. 지금 현재 중국이 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금을 판다? 그거는 좀 달리 그러니까 시각을 좀 비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경제학적 지식을 가정해서 설명을 예. 해주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코너를 끝내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가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차 소장님을 제외하고 이 두 패널 분들께 앞서 나왔던 질문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퀴즈 띄워주시죠. 네, 빚을 지면 땡땡이 떨어진다. 앞서 저희가 점검을 해봤던 답변인데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맞춰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IQ. 아, 맞추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 지식이 충전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금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